안녕하세요. 프로 출근 나이더입니다. 오늘 그 월요일이자 죽음의 월요일. 동부간선에 정말 세상의 모든 차들이 다 모이는 월요일인데, 오늘은, 지금 7시 40분인데, 7시 한 18분? 이 정도 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동부간선으로 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뭐, 동부간선에 세상 말이 안 나오네. 벌써부터 숨이 막히죠. 그냥 꽉 차들이 그죠. 예. 아,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나. 아, 정말 그 갖고 있는 자산도 없지만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강남 변두리나 송파나 이런 데좀 영끌해 가지고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있었었죠. 근데 애들 교육도 그렇고 중계동이 살기 좋거든요. 강남 저희 평생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었는데 집이랑 너무 가까우면 또 계속 일하는 느낌도 들잖아. 와, 여기서부터 막히네, 진짜.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출퇴근 브이로그 비슷하게 이렇게 찍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출근길 거의 1시간 4, 50분. 퇴근길, 뭐, 퇴근길은 좀 빨라요. 프로 야근러지 않습니까, 또, 퇴근에? 하게 되면 뭐 40분도 걸리고. 자, 일단 차가 굉장히 막히죠. 그래서 이 남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뭐를 좀 해야 되나. 그래서 공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차 안에서. 제가 온라인 관련된 일을 과거에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온라인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자, 마포까지 1시간이네. 영동대교까지 41분. 굉장히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 영동대교까지 41분이지 가다 보면은 더 막혀요, 더 막혀. 막 구석구석에서 차가 들어오죠.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거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지금 동부간선 주차장 한 동부간선은 사고도 많고 뭐 차도 많고 일단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노원에서 강남 출근하는 분들 항상 힘내시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 창동 쪽에, 물론 집이랑 창동이랑도 멀지만, 창동 쪽에 이제, GTX 루션이, 노선이 이제 들어오면, 삼성동까지 뭐, 20분에 막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